사람이 나중에 그 김광신 장로라는 분이었는데, 여러분들 뭐 교단 안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잘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은혜 교회를 만들었어요. 굉장합니다. 뭐 그래. 네, 은혜 교회가 뭐, 그렇죠. 러시아에 많이 퍼져 있고. 그 남가주 지방의 은혜교의 세력이 굉장하고 한국에도 지금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쫓는 거 주로 하는 교회예요. 그 병이 막 나요. 그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병은 죄 때문에 걸리고, 죄는 귀신이니까 이제 쫓아내면은 낫는다. 이 생명 신학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을 보면은 뭐 팍팍 속는 거죠. 예. 와, 그 정말이구나. 그것도 하나의 체험, 영적 체험이니까. 그 김광신 목사가 귀신 쫓아내면은 귀신이 그 목사님 앞에서 발발깁니다. 살려달라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은 환자가 그 귀신이 탁 나가는 건 안 보이는데 환자가 캬 쓰러져 버려요. 쓰러졌다가 깨어나면 병 났어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유전자를 이 코스에서 이제 배우시면, 그런 것이 어떻게 그런 것이 거짓 현상이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다가 그 김광신 장로죠. 장로죠. 그때는 장로인데, 아, 병을 잘 고치는 거야. 안수만 하면 병이 나요. 방언이 터지고. 네. 야, 예수 믿는 게 이게 굉장한 거구나. 응? 그 방언하면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크, 뭐 교인들이 뭐 황홀하대. 야, 예수 믿는 것은 황홀한 거구나. 방언하는 모양은 별로 시끄럽고 별로 안 좋은데 기분이 뭐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방언이 바로 성령이 임한 하나의 증거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데 은근히 셈이 나더라고요. 나는 직업이 의사인데 병 못 건치고. 이 사람은 그때 그 건축 일을 하는 컨트랙터였어요. 이 사람 손만 대면 병이 척척 나는 거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야, 내가 의사로서.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이민 초창기가 돼가지고, 의사들이 별로 LA 지역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당시 막 의사가 하나 나오면 막 이래줬는데, 예.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뭐 힘이 하나도 없어. 병을 뭐 낫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방언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어떻게 받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안수해주면 방언이 금방 터진대.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 닥터리는 내가 특별하게 우리 집에 모셔다가 방언을 하도록 안수를 해주겠다 이거야.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집회에 가면 이제 단체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손만 얹으면 방언이 막 탁탁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특별 대우를 해서 자기 개인 집에 초청을 하게 돼요. 그 이제 갔죠.
가서 저녁을 잘 얻어 먹고 이제 좋은 얘기 많이 듣다가 이제 방언 은사를 받도록 자기가 안수하겠대요. 이제 엄숙하게 손을 얹고 저는 이제 야 이제 황홀 하겠구나. 저 그때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방언이 뭐 성경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지 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손만 대면 방언이 터진다는데 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야. 참 저도 양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자존심 상해. 다른 사람들 다 터지는데 난 왜 안 터질까 말이야. 뭐 성령이 나한테는 아닐 만한 모양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아, 또 기도하고 주여 뭐 어쩌고 뭐 주여 주여 뭐 한 30분이나 안 터져. 그 쉬자고. 그래서 이제 한 시간쯤 또 뭐 또 군것질 하다가 뭐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뭐 그러다 이제 다시 시작했어. 안 되네. 그런 세션을 한 대여섯 번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포기하고 집으로 왔어. 예. 네. 아, 기분 나쁘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자위를 했죠. 에, 방언하는 저 모습은 아주 나쁘니까 난 에, 안 해도 돼. 뭐. 이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 뭐 손 대면 병 낫는 거. 이거는 내가 좀 해봐야 되겠어. 근데 그거는 그 장로가 안수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래요. 그거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되는데. 그래, 그럼 나 하나님께 직접 받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 장로처럼 나도 손 대면 병 낫는 은사를 주십시오. 예. 네. 아, 진짜 저녁에 이제 10시에 다들 이제 애들도 자고 우리 집 사람도 자고 이제 그 조차 조용하게 이제 기도 또 하고. 예. 네. 아, 기도 열심히 했네요. 그래서 새벽 1시쯤 됐어요. 됐는데 진짜 눈앞에 말입니다. 시뻘건 불이 그냥 번개처럼 지나가더니 막 내 온 몸이 막 찌릿한 거예요. 감전이 됐어. 제가 안식일 교회 들어와서 딱 예언의 신을 보니까 그게 사단의 전류라. 저는 그래서 예언의 신이요. 와이프는 어떻게 그런 걸 아냐 이거야. 사단의 전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이야 성령이 맨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하대. 자신만만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써먹는 거야 이제. 애들 와서 배가 아프다고. 뭐 그때는 그렇게 되니까 돈 버는 건 상관없어. 내가 안수해서 병 나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하나님 얘기에 배탈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애가 멀쩡해. 이야, 희한하대요. 그래서 뭐 하는 쪽쪽 막 자질구레한 병들은 다 나.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의문이 딱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암도 날까? 내가 안수해서. 그런데 아직은 멀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돼. 암이 나야 이게 이제 진짜지. 뭐 기침 났고 배탈 났고 해봐야 뭐해. 그게 가만히 있어도 낫는 병인데. 암 덩어리가 싹 없어져야
이래야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제가 다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벽 1시도 안 돼. 안 와. 새벽 2시, 새벽 3시가 탁 죽으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시퍼런 불이요. 푸시익 하고 오는데 막 첫 번째 봐도 더 막 감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탁 지나가니까요. 환희야. 그야말로 환희. 왔다 이거야. 자신 있다 이거야. 확신이. 그러니까 이 저는 그 확신이 나도 암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은 영적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막 경험적으로 압니다. 왜? 그전까지는 그런 신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번쩍하고 나니까 확신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암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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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그 응접실, 그 넓은 응접실을 막 돌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완전히 미친 거지.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이제부터는 암 환자 오라 그래. 문제없어.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혼자서 기뻐서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소리도 크게 못 내고 잠 깰까 봐. 그러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그때 한 네 살 정도 됐어요. 얘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거예요. 새벽 한 4시가 된 거죠, 이제. 근데 얘가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자꾸 밤에 깨는 거야. 깨가지고 한참 엄마가 데리고 놀아주고 뭐 또 먹는 것도 주고 그러면 한 30분 놀다가 또 자고 또 한 2시간 자다가 깨고 그런 이상 내가 봐도 이게 정상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 엄마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다 아장아장 걸어 나오길래 내가 무슨 생각이 들을게. 문제없어. 이 병 고칠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안고 좀 놀다가 딱 눕혔죠. 이제 발랑 들어 누워 있길래 이제 제가 이마에 손을 탁 얹고 하나님 애가 이 밤에 자꾸 깨는 일은 이상한 나도 지금 의사로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이상한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 탁 하는데 얘가 그냥 까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 머리통을 안고 일어나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막 애 엄마가 막 깜짝 놀라서 뛰어나온 거예요. 아빠가 때렸대. 아, 이거 미치겠는 거요. 아빠가 때렸대. 막 아프다, 막 우는 거야. 나는 참 부드럽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때렸대. 이게 무슨 현상이냐. 예. 네. 그때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는 전혀 때린 일이 없는데. 그런데 애기 엄마가 왜 때려 때리긴 그러고서 이제 안고 갔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뭐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또 기도했어.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나 하고 다 기다리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조용해. 그리고 이제 또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도대체 내가 이거 뭘 모르고 막 필요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조용한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야. 상구야, 진짜 필요해? 너 진짜 이거 필요해?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런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좀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대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입장 곤란하신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내가 이런 은사가 필요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병원에 가서 이거 안수를 해볼 텐데 나에게 이게 필요하다면은 지금까지 낳았듯이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은 그러면 안 되게 하십시오. 그럼 나는 깨끗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안 되게 하신다면 왜 안 되게 하시는지는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나중에 설명해줘도 괜찮으니까 안 되게 하시라고. 그렇고 이제 눈 조금 붙이고 아침밥 먹고 병원에 가서 이제 오후쯤 가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안수를 하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 아, 참 섭섭하대요. 또 두 번째 환자 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세 번 아무 반응이 없어. 아하,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때 저는 포기했어요. 아마 그때 그거 포기 안 했다면 아마 조영기 목사보다는 훨씬 낫을 거예요. 그래서 병 나면 저는 그런 세계를 체험했어요. 직접.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 내가 의사로서 이 병 낫는 예수님도 병을 많이 고쳤는데 난 의사로서 이 환자를 낫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복음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건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안식일 교인이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미국의 It is written. It is written의 원고를 쓰시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미국에서는 그 목사님 밑에 아주 글 잘 쓰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써서 주면은 목사님이 적당히 고쳐서 딱 방송에 나가서 설교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목사가 그 근처에 그 당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기관지 천식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그때도 제가 이상하게 그 음식이 상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음식 얘기를 쭉 했어요. 이거 먹이지 말고 치즈 먹이지 말고 뭐 쭉 얘기를 하니까 이 미국 목사가 하는 말이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 안식일 교인이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 그 니네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냐? 그렇다 이거야.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다 이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그때 이제 바틀락이라고 하는 게 도넛에다가 코카콜라에다가 뭐 그런 거요. 뭐 과자 부스러기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건데. 저는 그 알레르기 의사로서 그런 거 절대 우리 집에서 못 먹게 했거든요. 코카콜라도 안 돼, 도넛도 안 돼. 예. 그런데 교회 가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미치는 거야, 먹고 싶어서. 그런데 아빠가 못 먹게 하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쳐다보고 침만 꼬깍꼬깍 삼키고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불쌍해서 갖다 주는 거야. 갖다 주니까 이제 애들은 아빠 눈치만 자꾸 보는 거야. 그 제가 너무 뭐 심하게 하는 게 좀 애처로워가지고 이제 꼬딱하고 이제 먹었어. 근데 이제 먹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우리 큰딸이 참 미안한 거죠. 아, 이게 그런 게 얼마나 나쁘다는 걸 내가 교육을 받아서 잘 아는데, 예. 그 우리 큰딸이 이렇게 질문한 게, 아빠.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코카콜라나 도넛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한다고 했다. 그럼 왜 나쁜 걸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먹어라 그런 거야? 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서 제가, 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하나님도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저 생각에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이 음식을 가려서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가린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이거요. 아, 그래요? 우리 딸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왜 그럼 교회에서 건강한 음식을 안 주고 그렇게 내가 봐도 형편없는 거, 나도 안 먹는 거 그런 거를 주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딱 틀리, 아직 초신자가 돼서 뭘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거 다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십자가 때문에 나쁜 거 먹어서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물우물우물쭈물해요. 가만 다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뭐 다 뭐 해결했는데 그 구약의 율법에 이런 거 먹고 그거 상관할 거 없다. 율법은 다 그 육체로서 배했다 말이야. 말이 안 돼! 나한테는.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목사님, 그거는 십자가가 있건 없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를 들고 나와서 나쁜 걸 해도 좋다 된다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해가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닥달리, 그러면 로마서를 1장부터 5장까지만 읽어보면은 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지를 닥터리가 알게 될 거라 이거야. 그래서 로마서를 탁 폈어. 1장부터 막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쫙 읽어 나가는데
3장에 딱 오니까 아 이거 뭐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3장 쭉 맨 끝에 가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더욱더 굳게 세우느니라. 이거야 이거. 저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율법이 더욱더 뭐요? 확고해진다고 얘기했는데요. 목사가 아무 말 못하네. 이거 엉터리구나 이거. 이 장로교라는 게 엉터리구나. 그러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러고 참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안식일 교회 목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 얘기가 나온 거야 드디어. 그래서 니네 교회에서는 음식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 이거야. 와 그러면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 치료봉사 음식물에 관한 것면 대장투 세 권을 탁 가져와서 영어책으로 음식물에 관한 것면 쫙 읽어보니까 내가 환자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써져 있어.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Who is this Ellen G. White? 왜 학위가 없냐? 뭐 MD도 없고 PhD도 없고 뭐 그냥 이름만 달랑 있어. 그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 그랬더니 참 곤란해하더라고. 뭐야 뭐. 이 초신자한테 참 설명하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 뭐 길게 무슨 설명을 하는데 뭐 하느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 프로페시냐 선지자냐 그랬더니 아니란 말도 못하고 이란 말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요, 제가 그 알레르기 전문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서 전문 의사로서 이 치즈라는 게 얼마나 나쁜지 우유 제품이 다 나쁘지만은 특히 치즈가 아주 나빠요.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참 편두통도 일으키고 아주 나빠요. 그래서 저는 치즈라는 것은 절대로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물에 관한 건면 보면은 와이프는 이래놨습니다. Cheese should never be introduced into the stomach. 도대체 치즈라는 것은 위장 속으로 절대 들어가서는 뭐요?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이 사람이 알레르기 전문이냐 말이야. 그 당시는요, 치즈라 그러면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완전 영양소, 완전 영양소예요, 치즈는. 저도 의사로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마침 알러지 의사가 돼서 환자들에게, 이제 알러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히스토리거든요. 언제, 어떻게 하다가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 참 물어봐, 자꾸 치즈가 나와. 뭐 먹고 난 뒤에 이런 증세가 생겼다. 따지고 들어가면 치즈. 그래서 나도 치즈를 딱 아주 좋아해서 먹고 나서 그런 증세가 없나 보면 나도 그래. 치즈를 끊어보니까 아 좋아져. 그래서 제가 아 이 치즈란 게 굉장히 나쁜 거구나. 치즈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와이프인이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알레르기 전문의도 아닌데 그 당시 치즈라 그러면 최고의 음식으로 쳤는데 이 사람만 돌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뭐예요? 치즈라는 것은 위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선지자지 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정보를 특별히 주셨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모든 의사들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맞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하, 안식일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와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책 준 거 읽어보고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책 계속 읽는 거예요. 이 치유봉사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햇볕, 물, 맞아.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치유자는 그리스도시다. 예. 그렇지. 내 병도 내가 낫게 할 수 없지. 예수님이 낫게 하셔야지. 그런 확신이 들면서 제가 아, 이 교회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안식일 교회 장로가 한 분 나타났어. 우리 병원에 이제 자기 아들 문제로 또 왔어요. 이 사람 이름이 김일성 장로라는 장로, 김일성 장로 아시죠? 김일성 장로가 이제 탁 와서 이제 탁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병난 이유가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안 먹어서 병이 났어 다. 그 미국 목사도 그렇고 나한테 책은 갖다 주면서 자기 집에서는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무슨 장로도 그래서 이 사람이 터거든요. 아 그러냐고 치즈를 꺼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근데 현미라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 그 현미밥 먹으라는 얘기를 못했어. 이제 김일성 장로가 뭐라 그러냐면 저 닥터리 현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브라운 라이스 현미래. 현미가 뭐요? 그랬더니 그 쌀인데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냐고. 자기들은 집에서 그거 먹는데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한 부대 갖다 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현미 한 부대하고 정상영 박사의 기적을 낳는 현미라는 책하고 딱 갖다 주더라. 아, 그 책을 읽어보니까 미치겠는 거라. 내가 왜 이때까지 백미를 먹고 있었는지. 아, 미치겠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 저 정상영 박사님을 이제 좀 만나봐야 되겠는데 어딨냐고 했다. 마침 LA에 왔대. 그래서 좀 만나고 싶다. 어떻게 만나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 걱정 말래 자기가 모시고 오겠대. 그래서 이제 정상영 박사는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 초대해가지고 박사님 책이 이걸 내 현미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니. 그 얘기 좀 더 듣고 싶어. 아 그랬더니 정상영 박사 신나게 이제 얘기해.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 이제 현미 먹기 시작하고 이제 근데 이제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지 않냐 그래. 아 물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십시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난 목사님이 하평장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하평장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쭉 배워보니까 이거는 굉장해요. 안식일이 나오고 영혼불멸설이 나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혼이 없다는데 이거는 청천벽력이야.
와, 막 고민이 돼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 하나님을 만나서 좋긴 좋은데 왜 이렇게 복잡해? 막, 그래서 막, 그때는 제가 그 장로교회에 대해, 다니던 장로교회에 대하여, 이거 의문이 가고부터는 막, 닥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뭐, 모르몬, 뭐, 천주교, 막. 왜, 이 어디가 진짜를 가르치냐? 근데 뭐 음식에 가서는 다 낙방이야. 괜찮다는 거야, 아무거나 먹어도. 웃기지만 하다가 안식일 교회를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야 그런데 이게 혼이 없대네. 아니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좋다 이거야. 그건 좋다. 그런데 혼이 없대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면 돈이 없는 거야. 성경에는 없어. 그런데 혼이라는 개념이 확 박혀가지고 떠나질 않는 거요. 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제가 혼났습니다. 이게 청소가 돼야 돼. 해결이 돼야 돼. 아, 가만 생각하니까 기도밖에 없어. 왜? 하 목사님이 와서 가르친 분, 맞습니다. 혼이 없구나. 하 목사님 떠나고 나면 혼이 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이 올바로 깨달아서 안식일 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식일 교단 안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너무 몰라요.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 줄 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 뉴스타트 한다고 뭐 불러가지고 뭐 봉침 놓고 뭐 부황 뜨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요 침내주고 하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난센스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쟁투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아목사님이 가르친 성경 내 두 눈을 봐도 영혼이 없는데 이게 확신이 안 갑니다. 이게 뭐예요?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십시오. 정리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고 했는데 하룻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잤어요. 잤는데 꿈에 제가 천주교에 대한 우리 이모가 있어요. 그 이모를 앞에 앉혀놓고 혼이 없다고 막 강의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강의하는 그 강의가 내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 이렇게 확실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모가 안 듣는 거야. 에이, 그래도 혼이 있다. 혼이 없잖아. 보라고 소리를 치다가 먼저 깬 거요. 그런데 막 그 내가 이모한테 설명한 그 설명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뭐요. 싹 썼죠. 그게 막 새벽 한 3시인가 됐어. 쫙 내가 이모에게 어떻게 이 영혼불멸설이 영털이라고 설명한 그대로 쫙 내가 설명한 대로 쫙 써니까 한 페이지가 나오더라고. 그래놓고 이거 잊어버리기가 싫어서 그래가지고 딱 나와놓고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읽어보니까 하 목사님 설명한 대로 그대로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해해도 안 믿습니다. 이해해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영이 문제야. 이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절실하게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그것이 정리가 딱 되고
침례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침례 받았어요, 제가. 침례 받고. 그러고 보니까 뉴스타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안수해가지고 병나면 뭐해. 계속 삼겹살 먹고 콜라 마시고 할 텐데 뭐해. 그렇지. 그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을 다 바꾸고 그렇죠. 이렇게 병낫게 하는 것이 진짜 사역이구나. 이것이 바로 치유 사역이구나. 그래, 내가 의사로서 인제야 갈 길을 찾았어. 여러분, 갈 길을 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교단 남은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신학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정립이 확고히 되면서 여러분 마지막 성령의 내전비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이 강신술의 치유, 거짓 치유와 확고하게 비교가 되는 그러한 역군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심각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남은 교회가 깨어야 될 때가 왔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정말 유언무익하니라 가 무슨 말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 다시 새롭게 우리 가슴 속에 살아나서 생명의 불꽃이 다시 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